요로 결석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로 결석은 재발률이 높아서 요로 결석을 한번 알았다면 평소 생활 관리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대개 7년 내에 60%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체질적으로 다시 결석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작은 결석이 커짐을 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이조절과 수분 섭취를 통해서 예방한 경우와 약물을 적극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34% 정도가 재발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만을 했던 환자는 61%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재발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대략 하루에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당 맥주컵으로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결석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결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병, 그러니까 당뇨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통풍 이러한 질환은 조기에 치료를 하고요. 결석 성분이 많은 음식을 편식하거나 너무 탈수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은 체내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결석 성분이 되는 노폐물의 배설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우선은 염분은 제한해야 됩니다. 짜게 식이를 섭취하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수산이 많은 음식, 생맥주나 포도, 땅콩, 호두, 콩과 같은 식품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고요. 셋째로 동물성 단백질도 제한을 하는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칼슘 섭취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연산은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요로결석 형성의 방해 물질로 구연산은 아주 중요한데요. 거의 모든 과일에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과일이 결석 예방에 도움만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구연산만 많이 함유된 과일을 찾는다면 오렌지나 레몬이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연산을 약물로 만들어서 복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네, 맥주가 가끔은 일시적으로 알코올 및 수분의 이뇨 작용을 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음주는 혈중의 칼슘이나 수산을 증가시키고 탈수 상태를 유발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해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석 치료를 위해서 맥주를 마신다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는 결석 예방을 위해서 칼슘제 복용을 지나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칼슘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했을 때는 장내 수산의 배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석 계열의 결석 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자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은 결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칼슘제 섭취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로 칼슘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하는 칼슘이 결석 형성이 위험이 있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로결석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하고 있는데요. 대개 하루에 배뇨량이 2리터 이상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분량을 권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약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시간당 200cc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수분의 섭취가 제한이 되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감소한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예방적인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여러 개의 주기적인 검진 등으로 여러 결석을 조기에 발견하고 결석이 진단되면 상부 여러 개 등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절하고 결석 형성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은 조기에 치료함으로 해서 결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칼슘의 섭취는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